LG 트윈스 파이팅! 누구보다도 이승엽 감독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많이 이기고 이승엽 감독이 다른 팀을 많이 이겼습니다. 저희는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를 계약할 당시에 저희의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고 집중과 함께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이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10회도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10회들이 또 감독으로서 실수를 줄이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의 감독들이 우승이 목표겠지만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페넌트레이스 1등을 해야지만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제 첫 번째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페넌트레이스 1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장 설명하고 말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KBO 유치 부장인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트윈스 팬분들이 어떤 경기를 원하고 또 어떤 성적을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년 시즌 저희 선수단 더욱더 공격적인 야구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로 제가 좋은 성과를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고 또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는 감독이